듣기만 해도 무서운 치과 진료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절대 무서운 소리가 아니죠. 가서 잘못 먹고 그랬는데 이빨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진짜로 아주 아유, 뭐든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앙이 좀 약하고 또 아주 미약했었는데 봉사하면서 또 많이 또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또 이분들도 또 항상 생각하고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며 거저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동현 루카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 이곳에서는 여성 노숙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용고 노숙인이신데 그 중에는 이제 가족 찾기를 통해서 가족이 이제 계셔서 가족인 게 되신 분들도 계셔요. 예, 그때 저희가 굉장히 기쁘게 가시는 모습이 저희한테 보람이고요. 그 중에는 가족이 있지만 이제 가족 자체도 해체되어 있고 이분을 모시지 못할 때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호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동현 형제님은 진료실로 향합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발걸음을 옮기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곳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형제님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주동현 형제님은 이곳에서 치과 진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도 잘못 먹고 그랬는데 이빨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진짜로 아주 뭐든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셨어요? 예, 네, 일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잘 먹겠어요. 지금 이제 틀리죠? 예, 틀려요. 위에 아래? 우아래 틀리에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아유 나 이빨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밥을 이렇게 잘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식사도 맛있게 하시겠네요. 맛있게 하고 그래서 몸도 몸무게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주 원장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특별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서울의료원을 하고 위탁 그 서울의료원에서 어떤 탁가 진료를 다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노숙인들이 굉장히 이가 많이 상해 있어요. 이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아플 때 그 고통을 치료하는 정도고 그걸 발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 이제 해 넣기는 사실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다고 하실 때 저희는 이렇게 너무 반가웠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될까? 그랬는데 정말 오셔서 이분들을 모셔가셔서 예, 그러니까 직접 그 병원에서 하시고 또 뭐 필요할 때마다 다시 모시고 가셔서 저희가 역시 말과 행동이 같으시구나. 그래서 모두들 굉장히 감사드리죠. 여기 봉사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지금 올해 3년째. 3년 되셨어요? 네. 처음에 이거 봉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는 처음 제가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 이제 무료 임플란트나 보칠 치료 해드리다가 이제 수녀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수녀님 이제 어머님 모시고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임플란트 해드리면서 또 수녀님 어디 계세요? 여쭤봤더니 여기 이제 저기 여성 보호센터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하고 또 이제 인연이 돼서 여기서 이제 진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임의적으로 온 게 된 게 아니라 또 그분께서 이제 우리 수녀님 통해서 여기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사랑의 연결고리가 그 기회로 제가 방문해서 진료 시작하게 됐어요.
3년 동안 진료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시겠어요? 보람된 순간도 있으시고. 예, 그때 이제 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진료 끝나고 이제 미사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미사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 맛있게 이제 잘 드시는 거 보면 이제 아주 큰 또 기쁨이죠. 또 즐거움이고 또 그분들과 또 좋은 이제 친분도 나누고 또 좋은 대화도 하고 예, 아주 제가 와서 큰 기쁨을 얻어가는 아주 저한테는 이제 이곳이 저의 힐링 센터예요.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못 쓰는 일을 뽑아내고 입에 꼭 맞는 틀니를 만드는 치료를 합니다.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아마 다음에 이게 다 썩어가지고 쓸 수 없어서 발치하고 아마 이거 안 좋아요. 네, 네 그러죠. 네, 순대까지 쓰다가 여기 잇몸 여기 그래서 그러죠. 이거 두 개.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뽑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거 뽑아드릴게요 그러면 네, 오늘. 진료를 하시면은 보통 어떤 환자들이 좀 많으시나요? 되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이제 뭐 그 총틀니라고 해서 이거 하나도 없는 분들이 또 계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몇 개 있으신 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죠.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래서 그분들 이제 틀니 해드리다 보면 이제 사용하시는데 또 그 틀니 고리가 걸린 치아들이 이제 흔들려서 오늘처럼 저렇게 저분 쓰시면서 이제 오면은 이제 발치하고 흔들린 치아 뽑고 그 틀니 또 이제 수리해서 또 이제 쓰시게끔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보철 치료가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지 또 이제 그런 불편감을 해소시켜드리니까. 조원장님 여기서 진료를 네. 해주시면 좀 네. 여기 시설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어떠세요? 아, 저희가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 연하곤란이라 저작곤란 다음에 소화장애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 그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이게 잘 못 씹어서 삼키시니까 결국은 또 배탈설사가 자주 나시고 또 소화도 안 되시고 그거 위주로 해주시다 보니까 뭐 미용뿐만 아니라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그 외모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도 되게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소화장애나 이런 배탈설사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완화가 됐고요. 저희는 너무 좋죠. 올해 만 62세입니다. 만 62세? 네. 에, 국가에서 만 65세부터는 이제 틀니하고 뭐 임플란트 두 개는 이제 진료 중에 자 괜찮죠? 이렇게 말하는 의사 선생님 사실 무섭기만 한데요. 주동현 형제님은 절대 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괜찮죠? 에이, 별로 안 아플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야 잇몸 모양이 그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틀니 수리 해드릴 테니까. 에이, 다 됐어요. 그 사이 진료실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들이 전에 진료한 후에 새로 맞춘 틀니가 불편하진 않은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좀 적응되면은 이제 뭐 3개월, 6개월 지나잖아요. 6개월 지나면은 최고. 예. 자매님한테 어떤 분이세요? 11번 필요하신 분이죠. 아주 여기가 틀니가 있기 때문에 딱딱 들어가 막 맞고 빠지지도 않고 잘 집어지고 이상 없어요. 작년에 했는데. 아 작년에 틀니 하셨어요? 네. 여기 틀니 아래 올려 지금 근데 지금 또 봐야 되나 봐요. 아 이빨이 뽑아졌으니까 공간이 돼서 안 맞아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래도 좀 밥 먹을 때는 꿀뚝꿀뚝 안 씹으니까
의사선생님이 틀니 이렇게 해주시고 치과 치료해 주시면은 되게 좋으시죠? 예, 좋죠. 너무 감사해요. 흔들리고 그래라. 저기 서울의료원에 동의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 도와줘서 지금 뽑았어요. 뽑았어요? 응. 어, 잘했네. 응. 아프지도 않네. 너무 많이. 그렇지 많이. 어, 그래 그래. 이렇게 해도 안 아파요. 그래서 뽑고 왔어. 시원하게. 그래. 네. 여기 저 우리 어르신은 저기 저 틀려줬다고 고맙다고 저 선물을 나한테 큰 선물을 또 해줘가지고 아주 저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예? 네? 어떤 선물이 있었어요? 저기 망고. 예, 망고 그 저 과일 세트 이렇게 홍보 이렇게 네, 한 박스 비싼 주셔가지고 비싼 거. 큰 선물 주셨네. 야. 이런 보람 때문에 진료 봉사를 계속하는 거 아닐까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게 저 잘 안 맞잖아요. 팔순 잔치 넘기셨는데 지금 건강하셔가지고 82. 83으로 들어가요. 근데 많이 젊어졌어요. 그러죠. 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제 장도 보아할 시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 역사하셔서 심근절하고 아주 이쁘게 예. 젊어졌어요. 그죠. 예, 아주 즐겁게 기도 생활하시고 아주 이쁘게 잘 생활하셔서 예, 아, 여보세요. 그죠. 많이 패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치과 진료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예.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신 분이 그 강경순 씨라고 이제 젊으신 편인데 밑에 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필리가 고정이 안 돼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려가지고 이제 그 고정해가지고 이제 사실 그분이 좀 약간 은둔형 외톨이 이제 방송에서 잘 안 나오시고 외부 활동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틀리 하시고 이제 밖에 나와서 작업장도 일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아주 또 이제 사실 감동적이고 큰 저한테는 큰 기쁨이 됐고 이제 아 여보세요. 일단 방에서 이렇게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도 많이 오시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활성화돼서 좀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꽃이 피어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다 거부하시고 그냥 방에서 그냥 누구 오시면 눈 마주칠까 봐 이렇게 고개 숙이시고 인사도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딱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시니까 그 다음에 먼저 막 웃으시고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기쁨, 뭐 활력 이런 걸 많이 얻으셔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걸 볼 때는 너무 기쁘죠. 형제님께 망고를 주셨다고 한 자매님 아니신가요? 새로운 틀니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썩은 이 하나를 뽑으시네요. 네, 다 됐어요. 아, 입으시고. 아, 예, 네,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네, 네.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네, 다 흔들려서. 진료 잘 하셨어요. 몹시 아프지도 않았는데. 꽉 물고 계시죠. 안녕히 가세요. 그래, 예. 안녕히 가세요. 3주 후에 봅시다. 네. 예, 또 불편하죠. 한 달이네. 3주? 응. 응. 한 달. 아, 3월이라고요? 3주면 일주일에 세 번인가 한 달. 예. 그래, 예. 꽉 물으셔야 돼. 예. 아이고, 이 자매님은 누구신가요? 이 자매님도 형제님의 치료를 받고 형제님이 오실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러 온다고 하네요. 이빨 치료 뭐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아 그게 뭐야? 어? 지금 더 뽑을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어? 더 뽑을 거 없이 그 상태에서 지금 틀니를 한다고.
선생님 아까 보니까 환자분이 예. 선생님 오셨다고 되게 인사도 반갑게 하시고 예.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인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인기도 많아요. 같이 또 이제 장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많이 친해지고 사실 또 이제 친해져야지 특히 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치아를 보여주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해서 이렇게 진료를 마치고 약 처방과 진료 후 관리는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진료를 정말로 마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구역도 많이 나으시는데 이제 좀 밤에 여기 진료 끝나시고 진료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끝나고 식사하실 때 지켜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식사를 꼭 해야지 그분들이 이제 제가 해드린 틀니를 잘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 확인하고 또 안 끼시면 이제 왜 안 끼는지 가서 이제 물어보고 아 어떤 점이 또 이제 불편하다 그러면 또 다시 치과 진료실 모시고 와서 거의 간단하거든요. 조금 눌려서 아픈 거 좀 이제 부드럽게 해드리고 이제 갈아드리고 이제 해드리면 금방 또 이제 편해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틀니가 사실 플라스틱 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잇몸 살은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은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절해 주면 또 금방 또 잘 끼시고 또 그러다가 또 보면 또 이제 안 끼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그럼 또 조정해 드리고 아마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니까요. 점심 시간. 형제님이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주변에 있는 자매님들의 치아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시는지 잘 지켜봅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바로 해결해줘야 하니까요. 윤기자 어르신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틀게 해드리면서 저한테 저 용돈 만 원 주신 분이에요. 아주 저 복돈으로 만 원 딱 넣어가지고 만 원 주세요? 네. 아까워서 너무 감사해서 못 쓰신대요. 형제님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들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친해지고 틀리도 똑같이 여성보호센터의 수녀님과 선생님들은 루카 형제님의 봉사에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매님들의 치아 걱정뿐이네요. 꾹 참는 부분이 조금 또 더 안 되시니까 그렇죠. 감사드린다고 네. 말씀하세요. 그럼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래서 아는죠. 많은 봉사도 그렇죠. 좋은 재능을 주셔서 이제 치과 의사라는 이제 좋은 재능을 주셔서 이제 그 치과 봉사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건강과 또 이제 좋은 이웃으로 이제 함께하면서 또 위로 해드리고 위로 받고 그런 좋은 이웃으로 이제 남았으면. 그런 하느님께 받은 재능을 이웃에게 그대로 거저내어주고 있는 주동현 루카 형제님. 형제님이 나누는 사랑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이곳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할 뿐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당신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그분들을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속을 밝게 비추어 인도해 주소서. 늘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은둔형 애토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나오게 하여 주소서. 그분들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뜻한 이웃으로 남게 하소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부지런한 이웃으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끝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들에게는 오직 주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게 하여 주소서. 아멘.